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질문 중에 네, 오늘은 호팝님 왜 노란색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답은 정말 간단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좋아해요. 호팝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헙밥도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파랑색, 네, 아니면 하늘색, 아니면 흰색 이런 색깔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헙밥이 좋아하는 색은 진한 노란색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헙밥이 항상 옷 같은 거 코디할 때 네, 노란색 티셔츠, 노란색 신발을 진짜 신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노란색 티셔츠나 노란색 잠바, 노란색 모자, 노란색 시계, 노란색 신발, 노란색 가방 이렇게 노란색깔 아이템을 하고 있으면 항상 눈이 갔어요. 근데 막상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티니까 네. 아, 이거 너무 눈에 튀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못했었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헙밥이 좋아하는 색깔이 바로 그 노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당당하게 네, 헙밥이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이다. 네, 이야기하고 다니고, 네, 보셨죠? 헙밥이 네, 옷장에 노란색 옷이 35장이나 있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란색 스웨터도 있고, 노란색 후드티도 있고, 노란색 긴팔 티셔츠도 있고, 등등등. 네, 노란색이 정말 많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네, 집의 벽지도 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지만, 이 집이 제 집이 아닌 관계로, 네, 그러진 못하고요. 또 벽이 다 노란색인데, 허팝이 노란색 옷 입고 나오면, 네, 색깔이 똑같아서,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냥,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노란색을 보는데 첫눈에 반했다고나 할까? 그냥 딱 눈에 포착이 되는 순간 반짝반짝 막 빛나고 막 진한 노란 색깔을 보기만 하면 막 빛이 나요.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빛이 나요. 그래서 고개를 딱 이렇게 돌려서 고정이 돼 있어요, 항상. 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막 이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노란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겠죠? 아마도, maybe,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 조끼 같은 거 보면은 네, 다 거의 형광 노란색이에요. 그게 다 노란색이 엄청 눈에도 잘 띄고 약간 안전한 그런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허팝은 실험도 많이 하고 하니까 특히나 노란 색깔 옷을 입는 게 네, 안전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맞아진 거겠죠? 그래서 진짜 허팝이 노란색 좋아하는 거, 그리고 허팝이 실험을 하는데 노란 색깔 옷을 입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은 허팝이 노란 색깔 옷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실 별거 없었죠. 네, 뭐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딱 보는 순간, 네, 필이 딱 꽂히면 딱그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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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